롯데자이언츠와 삼성라이온즈 두 팀 간의 15차전 경기가 이곳 사진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삼성라이온즈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롯데의 선발 투수는 나균안 선수입니다. 1회 초 삼성라이온즈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박한희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푼 3리 5개의 홈런 2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게 뜬 타구 중견수. 중견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다음 타자는 구자욱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5리 22개의 홈런 11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낮은 코스 스트라이크 2. 스윙 삼지. 경기 초반부터 패스트볼 비율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타석에 크렐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푼 4할이 24개의 홈런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투심의 방향이 좋았지만 조금 높았습니다. 타석에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8리 26개의 홈런 12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잘로 1루 공수교대. 2회 초 삼성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21개의 홈런 8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아당깁니다. 파울. 2구 때렸는데요. 파울.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스윙 3진 아웃. 탈삼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타석에 6번 타자 강한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4할이 15개의 홈런 초구 갑니다. 몸쪽 공을 때렸는데요. 함노수 잡았습니다. 옐로에서 아웃 구아웃. 7번 타자 김원곤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5리 6개의 홈런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아당긴 타구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8번 타자 김재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3리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훅 갖다 맞춥니다. 1루수 잡았고요. 직접 베이스 터치. 양 팀 점수 없습니다. 2회 말로 갑니다. 3회 초 삼성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시즌 4할 5푼 5리 22개의 홈런 114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익수 처리합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타석에는 박한희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중견수 성공이었습니다. 약간 짧은 타인데 1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1루수가 잡았습니다. 투아웃. 타석에 2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후보 보겠습니다. 이번 이닝에서 처음으로 힙바이 피칭이 나왔습니다. 3번 타자 크렐라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몸쪽 공을 때렸는데요.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우타자의 몸쪽, 좌타자의 바깥쪽 투심에는 타자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우익수 성공이었습니다. 3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지금은 실투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득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1대0.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온즈. 타석의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낮은 공에 빼돌아갔습니다. 낮게 제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구 중견수 앞 안타입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아, 패스트볼이 지금 가운데 들어갔는데 가볍게 밀었었습니다. 삼성라이온즈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6번 타자 강한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2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우익수.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잘로 1루. 스코어는 3대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3회 말로 갑니다. 4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김원곤 선수입니다. 오른쪽 갑니다. 아웃!
잘 맞은 타구인데 원아웃 됐습니다. 8번 타자 김재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 놓쳤죠 지금은요. 무조건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 3구 맞겠습니다. 삼진! 두 번째 타석은 삼진입니다. 지금 슬라이더가 제구가 좋으니까 오히려 빠른 공은 보여주기 식으로 가고 미니샷과 결정구는 슬라이더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뚱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중견사패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타석의 1번 타자 박한희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뚱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이번엔 3대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4회 말로 갑니다. 5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몸에 맞는 공을 얻어냈었습니다. 유격 쌍볼. 유격 잡았고요.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3번 타자 피렐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안타가 됩니다.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루타가 있었습니다. 공 뒤로 빠집니다. 그 사이 1루 주자는 2루로 투구수는 30개 하셨네요. 투볼이 됐습니다. 지금 공은 슬라이더였는데 전혀 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3구 때립니다. 유격! 투아웃 됐습니다. 그 사이에 주자는 3루까지.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유격! 1루 송구!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3대1. 2점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5회 말로 갑니다. 6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강한울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공동으로 물러났었습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타석의 7번 타자 김원곤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왼쪽 갑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투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8번 타자 김재걸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3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우익수 잡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3단 오프를 만들어내네요. 스코어는 3대1. 2점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6회 말로 갑니다. 교체하네요. 7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수 옆을 스치고 지납니다. 유격수가 쫓아가 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오늘 선두 타자 출루는 처음이죠.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번 타자 박한희 선수입니다. 처음 맞이한 선두 타자 출루이기 때문에 찬스를 잘 살려야 할 텐데요. 유격수 몸을 날렸습니다만 빠져나가는 타구. 주자는 2루 1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2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때렸습니다. 2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3타자 연속 안타. 2루 주자 홈까지 뜁니다. 홈으로 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4대2. 삼성 라이온즈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두고 보겠습니다. 1루수 정면! 1루수가 잡아서 아웃! 2루 포스아웃! 그리고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센터 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중견수가 잡겠다는 신호. 중견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5대2.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7회 말로 갑니다. 8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갑니다. 담장까지. 담장 넘어갑니다. 솔로포 강민호 시즌 22호 홈런. 삼성 라이온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6대3. 6번 타자 강한울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유격 땅볼.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아웃! 옐로에서 아웃! 원아웃! 다음 타자는 김원곤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1루수 정면! 1루수가 잡았습니다! 옐로에서 아웃됩니다. 타석에는 임재걸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유격수 땅볼입니다. 유격수! 아웃! 3아웃! 지금은 볼의 대비가 나갔어요. 스코어는 6-3.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8회 말로 갑니다. 9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김지찬 선수입니다. 받아쳤습니다.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교체하네요. 타석의 1번 타자 박한희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떴습니다. 중견수 내려왔습니다. 아웃! 중견수 잡았습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코스가 높았지만 약간 몸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타자가 대처하기가 조금 늦었어요. 뜬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2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투수 옆을 스치고 지납니다.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3번 타자 크렐라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입니다. 초구 갑니다. 우측에!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삼성 라이온즈.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코스 테스트볼을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네요. 자, 이렇게 되면 삼성 라이온즈는 만루 찬스를 맞게 됩니다. 타석에 오재일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입니다. 이번엔 오른쪽 갑니다. 안타입니다. 오른쪽 담장 근처. 2루 주자 홈까지 뜁니다. 3루 주자 그리고 2루 주자까지 따라 들어옵니다. 2타점 적시타. 점수는 8-3. 삼성 라이온즈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5번 타자 박민호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3루 땅볼. 3루수가 잡아서 2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더블 플레이.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인을 종료합니다. 잘 잡았어요. 스코어는 8-3.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9회 말로 갑니다. 오늘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